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참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열방이 홍역을 앓았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선언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진 않았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벌써 뭐 1년 3개월 4개월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죠.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해서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췄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보면 역사에 기록된 3400년의 기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고작 268년에 불과하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범위를 좀 최근으로 가까이로 가져오면 제2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또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주간이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전쟁이 우리의 삶과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꼭 전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더위 가운데 더위와의 뭐 전쟁,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취업 전쟁, 입시 전쟁,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요즘엔 입대 전쟁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군대를 가고 싶으면. 네, 뭐 우리 삶에 뭔가 휘몰아치고 또 굉장히 분주한 일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삶이 전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저희 가정이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을 기르고 육아한 지 이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 선물 주신 딸인데 많은 분들이 쌍둥이 딸 유모차로 끌고 가는 걸 보면 신기해하세요. 그리고 참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기쁨이 두 배시겠어요. 그러면 전 힘든 건 네 배입니다. 이게 속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쌍둥이 딸이 너무 이쁘다, 부럽다, 쌍둥이 낳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쌍둥이 육아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실제로 쌍둥이 육아를 하는 분들.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 시절 저희 선배였던 지금 저에게 권사님이신 지금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고 계신데 저희 가정이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교회에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년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내 삶은 전쟁과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내 삶이 아무리 한가하든지 뭐 분주하든지 또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살고 있든지 아주 평화로운 지역에 살고 있든지 또 성격상 싸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실제적으로 참전하고 있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죠. 제가 오늘과 다음 주 6월에 둘째 주, 셋째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 6월 달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좀 오래전부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달에 초에 있었던 부모 특세 첫째 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1층에 올라왔는데 로뎀에서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이번에 MST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는 형제인데 불쑥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걱정이 돼요. 저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망하진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실제적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엄청 많이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 때문에 망할 거란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지 겨우 나은 사람 때문에 선교가 망하진 않는다. 왜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는 게, 그렇지, 우리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관계나 가정이나 사역이나 또 직장이나 공부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사단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걸 의식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 싸움에서 이기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 뭐 영적인 유익, 영적인 뭐 은사, 영적인 뭐 유산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싸우는 건 싫어하죠. 아니, 내 삶도 전쟁과 같은데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고 유익을 입어야지 무슨 싸움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영적 전쟁이란 단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싸우는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래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마귀와의 실제적인 싸움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이 싸움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여러 병법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그 병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뭐에 가장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됩니까? 오늘부터 국내 선교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유, 주보를 보니까 MST는 10주 하는데 국내 선교 학교는 왜 3주밖에 안 해? 아, 시험 들어. 상처가 돼. 뭐 이런 분이 있나요? 우리가 에녹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 에녹 프로젝트 난 60일 하고 싶은데 왜 교회는 30일만 하지? 아,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시험이 돼. 뭐 상처받는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것도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처럼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또래원, 우리 세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팀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이 범위를 좀 넓히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 수배범이나 어떤 범죄자에게 상처받고 시험드는 게 아니라 살붙이고 살아가면서 함께 사랑해야 할 우리 형제된 뭐 가족들, 부모님, 학교 친구,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동행일기 사이트가 다운되는 거엔 시험이 안 되는데 같은 나눔방에 있는 지체에게는 시험을 받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분명 천국과 같아야 한다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집은 하고 한 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해서 상처받게 하는 그 형제, 그 자매, 우리 부모, 즉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 뒤에 교묘히 숨어서 그 마음에 부채질하고 부추기고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서
작은 일 하나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를 본문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또 악의 하늘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이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하나부터 네 번째까지 찬찬히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목사님들 부부가 일본에 선교여행,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를 인솔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일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본엔 우상이 무려 800만 개가 넘게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이 800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지,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뭐 0.3, 뭐 0.1, 뭐 통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적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수많은 우상의 견고한 세력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선교지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유독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이 있죠. 이게 뭐 책상에서 연구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의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올여름에 해외와 국내 곳곳에 선교하러 나갈 텐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제한된 힘을 가지고 제한된 영역에서 그 힘을 쥐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권세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최고로 치는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돈이면 다 된다.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즐기며 살아라.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건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물질 만능주의, 뭐 쾌락주의, 이기주의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강하게 사로잡고 휘어잡고 있는 게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아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요즘 목사님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눈이 점점 처져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내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눈 좀 뜨고 설교하세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가치에 내가 한번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죠.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SNS만 봐도 이것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이런 게 시대의 흐름이어서 그런 걸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런 가치를 주입시키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노릴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려요. 가치관이에요. 한 예로, 미국과 호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죠. 제가 호주 멜번에 잠깐 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힘이 있는지, 한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층에 분명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그 화장실 앞에 제3의 성이 그려져 있는, 저는 그 앞에 가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건 아주 작은 예인데, 그러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심어준 생각과 가치가 삶을,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강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정말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나 영상을, 우리가 소비하는 그 컨텐츠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더럽고 너무나도 악한 메시지가 교묘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숨어있고 끼어들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하고 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보아야 할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죠. 여러분, 역사 속에 왜 그렇게 끔찍한 그런 살인마들 혹은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도무지 눈을 뜨고는 믿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존재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야, 반지성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이라 여기죠. 그렇다고 이런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은 마귀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이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뭐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뭐 이런 고전과 같은 책도 쓰시고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래전에 성적으로 무너져서 교회를 사임해야 했던, 정말 뭐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었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무엇이 도대체 그를 무너지게 했는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네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 목사님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친구가 없었어요. 실제로 영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죄의 유혹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를 바로잡아줄 사람이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위험이 다가왔어도 그걸 감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이, 실제 자기 자신이 존재보다 훨씬 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모든 죄의 뿌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한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네 번째 이유였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이 결단코 이런 일에 넘어질 거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나는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확신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마귀의 역사와 아무 관계 없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기엔 너무나도 강한 존재거든요. 우리로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는 사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냥할 때 매너 있게 사냥하지 않아요. 암사자들이 때로 다니면서 사냥하죠. 한 번 정한 먹잇감, 그 치명적인 약점을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합니다. 그처럼 수천 년간 인간을 삼키려고 관찰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끝으로, 에베소서의 전체를 갈무리하는 결론짓는 단어가 끝으로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참 독특한 서신입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마지막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 어조가 약해지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축복하고 뭐 기도하겠다고 하고 권면하는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어조가 굉장히 강해져요. 끝으로 너희가, 즉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관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서신을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나요? 갑자기 웬 영적인 전쟁인가? 그러나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온갖 우상과 미신이 넘쳐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터였거든요. 세속적인 그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냥 문 열고 나아가는 집 밖의 세상은 정말 그러한 우상과 온갖 영적인 시험과 미혹이 가득한 곳이니 영적인 침체와 패배감과 무력감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혔을까요? 그러니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2000년 전 에베소라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에 난잡했던 그 특정한 도시만 한정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영적 전쟁을 소개함으로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사실 그 영적 전쟁을 다루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9절까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런 지침을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당시 있었던 종과 상전의 관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 관한 지침을 계속 쭉 기록을 했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제부터가 진짜야,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해, 그렇게 주제를 바꾼 걸까요? 주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와 같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와 같은 마귀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싸움터라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주의 깊게 준비하고 붙잡아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이력을 갖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싸울 준비해야죠. 그저 평화 유지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약하니까 죄에 무너지고 사단의 시험에 미혹되어서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시험과 욕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내 판단,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싸우는, 열심히 훈련받아 싸우는 그런 싸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미 싸울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취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뭐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섯 가지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바울이 소개하죠. 기능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도 동일해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능히 굳게 서기 위하여서. 이제야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왜 작은 시험에도 늘 번번이 무너졌나? 주님이 약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시험과 유혹, 내가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내게 다가오는 온갖 그런 공격을 내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게 그저 다 걷어가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서 강건하게 세워서 싸워 이기게 하는 분이세요. 성경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골리앗은 블레셋의 뭐 당대 최고의 내노라하는 구적 장신의 최강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 앞에 소년 다윗,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다윗이 그저 맨몸으로 싸우러 나갔죠.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요 앞에서 그 싸움이 일어났었다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다윗을 뜯어 말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소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발로 죽으러 나가나 가여워하고 불쌍히 여겨야겠죠. 사실 사울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에게 다윗이 맞서 싸우러 나간다 했을 때 그를 불러서 사울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거절합니다. 맨몸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뭐를 들고 나갔죠? 아, 교회 학교를 안 나오셨군요. 네. 물매 다섯 개 들고 나갑니다. 다윗 진짜 어리죠?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구적장신 최강의 전사 앞에 겨우 맨몸으로 나가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맨몸으로 나갔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맨몸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갔어요. 그의 심령은 진리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떤 진리죠?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물매로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그는 진리로 이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른들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낙담하고 있을 때 진리로 무장했던 다윗이 그 앞에 서서 그 장군을 깨뜨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골리앗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싸움은 우리 삶에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가 원복음이라 말씀하는 창세기 3장. 좀 아이러니하죠. 죄가 시작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던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취됐죠.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주님이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단은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렇게 발가 벗겨진 채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게 정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죠? 우리를 위해 주님이 벗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어 주시려고. 대신 주님, 그 발가벗겨진 채로 온갖 고난과 못에 창에 찔린 그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나?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입고 있던 수치와 치욕과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대신 입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뭘 하셨나?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수없이 틈타고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분이 개선장군 되셔서 사단을 세상의 조롱거리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유일한 비결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병법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내게 와도 그것이 나로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도 커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 붙들고 내가 이미 이겼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문화선교 주일 함께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북 뮤지컬 뭐 실제로 극장에 가서 보면 훨씬 더 길고 은혜로운데 예배에 맞춰서 짧게 편집해서 우리가 그 뮤지컬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롤라드들이 되자 결단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중요한 모범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 앞에 가톨릭에 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었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길을 벗어난 자였습니다. 절대 권력 가톨릭의 길을 완전히 벗어난. 그가 말씀을 통해 진짜 살 길을 발견했죠. 그래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교황이 진리가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수없이 외치고 다녔죠. 사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도록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정말 많이 고생하고 정말 죽을 위기 몇 번 견디고 몸에 병도 얻고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과 마음의 병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압박과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마틴 루터가 습관적으로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수없이 외쳤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내 안에 계신 세상 이기신 주께서 싸우는 그 싸움이다. 나로선 감당할 수 없지만 주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가 확신했지요. 그가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 타협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벌써 한 14년, 15년 전 일인데 이 지하 3층 본당에서 있었던 금요 성령 집회를 드렸었습니다. 저쪽쯤에 앉았었는데 그날 금요 성령 집회 때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드는 삶,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도전을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당신이 군대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어서 승리했던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일주일 뒤면 입대할 저에게는 거의 저를 위한 뭐 1대1 레슨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도전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군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군대 갈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군대를 승리하는 삶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말씀 후에 결단 찬양이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찬양이 달아요. 정말 이 성경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회중석에 우리 회중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여러분 중에 정말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분은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그렇지 나가야지.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큰 애를 받았었기 때문에 전 아무리 못 나와도 지하 3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강단 바로 앞으로 가야겠다 해서 성경책을 들고 경보하듯이 엄청 빠르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느낌이 좀 쎄요. 그래서 살짝 눈을 뜨고 봤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 혼자 나와서 성경책 들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하필 그게 찬송가 다음에 또 다음 복음성가가 이어져서 꽤 오랜 시간을 이 앞에 혼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살짝 창피해지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게 형주야, 네가 나아갈 그 군대가 또 앞으로 네가 살아갈 그 삶이 꼭 오늘과 같을 거야. 너는 혼자일 때가 많을 거고 너는 외로울 거고 진리 때문에 너 혼자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의 마음을 오늘 감동시킨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는 결국에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내가 했음을 고백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수없이 외롭고 고립된 것 같고 우울함과 패배감과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수없이 집요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제는 악한 마귀가 나에게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찾아와도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우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세요. 주님의 승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완전히 이기신 최후 승리를 하신 그 승리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틈탈 수도 없고 이제는 그 진리 안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자들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안에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과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혈과 육, 세상의 여러 가치와 또 나를 내게 수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욕,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마귀가 나의 싸움의 대상임을, 그런데 이미 주님이 그 어둠의 권세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하여 승리하셨음을 나로 믿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정말 승리하신 주님과만 동행하며 내 삶 가운데 오직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